약간 되게 잘 지은 집이라는 느낌을 항상 이 집을 볼 때마다 받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설명드리고요. 지금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이래 가장 많은 수의 신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개수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칸의 신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발 부자이신 분들은 꼭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현관 쪽. 서울의 온수 쪽에도 이제 마트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상시장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강 PD 뒤쪽으로 있는 곳 찍진 않겠습니다만 바로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지나가도 돼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스위치입니다. 너무 좋죠.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명칭답게 굉장히 좋고요. 병렬형 아일랜드 식탁에 이렇게 모두가 다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딱 맞춰놓은 가구들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굉장히 멋스러운 팬트리 공간 룸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싱크대가 좋은 집을 찾아서 동산TV의 박팀장입니다. 오늘 초역세권 아파트를 가지고 왔어요. 하이엔드 아파트인데요. 특징을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풀옵션이라는 점. 거기에 초역세권이잖아요. 얼마나 여기서 가깝냐면 30초 정도 걸려요. 지금 보시고 있는 곳 우리 역공역인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온수역 쪽 7호선과 1호선이 다니는 온수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뒤에 사람 조심해 주시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바로 역공역이 나오는데요. 제 뒤편으로 있는 곳이 상상시장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역곡에 위치한 상상시장이고요. 서울의 온수 쪽에도 이제 마트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상시장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강 PD 뒤쪽으로 있는 곳 찍진 않겠습니다만 바로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지나가도 돼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내부 들어가서 하이엔드 아파트 끝판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인테리어가 매우 좋은 집. 저희가 좋은 집을 찾아다니는 컨셉 아니겠습니까? 시스템 에어컨까지 켜놔주셔서 너무 감사한 집이기도 하죠. 보시다시피 초역세권에 들어가는 아파트인데요. 저기 한번 방금 지나갔네요. 지하철이 저쪽에 방금 지나갔습니다.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 형태고 저기 오고 있네요, 지하철. 네, 당연히 거리가 가깝지만 조금 떨어져 있어서 소리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폭 제가 봤을 때 꽤나 커요. 한 4m 맞네요. 4m 정도 되는 거실 폭이고 여기 융 독일 스위치라고 해서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생긴 스위치입니다.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명칭답게 굉장히 좋고요. 병렬형 아일랜드 식탁에 이렇게 모두가 다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딱 맞춰놓은 가구들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굉장히 멋스러운 팬트리 공간 룸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싱크대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관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관이 제가 본 잠시만요. 지금 상담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이렇게 해놓으니까 디스플레이 굉장히 멋있네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서재 느낌으로 해서 잘 해놨습니다. 이제 공동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욕실 안쪽까지 깊숙하게 되어 있고요. 호텔에서 바라보는 욕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추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드레스룸 스타일로 해놨고요.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수정까지 굉장히 멋지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분양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세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안방에도 달려 있고요.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 욕실 문이 특이하게 이렇게 안으로 매립된 형태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안쪽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간 되게 잘 지은 집이라는 느낌을 항상 이 집을 볼 때마다 봤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설명드리고요. 지금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이래 가장 많은 수의 신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개수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칸의 신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발 부자이신 분들은 꼭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현관 쪽 이렇게 들어오면서 스위치가 일괄소등이 누워있어요. 왜 누워있는 일괄소등 스위치? 그리고 이런 배전반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필름인 것 같아요. 거울까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밝은 초역색권의 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기가 가장 많은 데라고 치면 거의 여기를 치는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엔드 아파트. 꼭 구경 나오시길 바라면서 제가 드릴 점수 9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